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1단원이에요. 제가 1단원에서 그렇게 그만한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여러 문제들 막 풀어보고 훈련시킨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 노하우 2, 즉이 2단원부터는 1단원이 선행되어서 학습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다 뭐냐면 앞에 게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와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 영어 공부의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대단히 다르고, 그지?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매우 다르니 그 어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막 문장의 오형식부터 시작해서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 영어의 기본적인 어순 이런 것들 배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문장을 구성한 데 있어서의 좀 다채롭고 풍요롭게, 풍부하게 쓰는 방식들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랑 명사라고 했죠.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서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갖는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영어의 문장 어순 그리고 문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서부터 배우는 건다 뭐냐면 동사야, 동사.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거야, 동사를. 알겠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것은 유닛 1에 시제와 때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유닛 2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구분이라고 돼 있고, 유닛 3에 보면 과거 완료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유닛 4를 보면 꼭 알아둬야 할 주요 조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사용하는 방식을 쭉 배울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중3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를 접근한 데 있어서 가장 애먹는 곳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를 다 어차피 저한테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한 번씩은 다 배우고 오거든요. 근데 막상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제 입맛대로 다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는 겁니다. 자, 흰색을 다 썼으니 좀 갈아볼까? 동사 같은 경우는요, 쓸때 시제랑 태를 구분해요. 2단원에서 시제 배우고 이제 그 다음 단원 가서 어차피 태 배울 거야. 자, 동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시제랑 태를 맞춰서 써줘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우리 이제 시제를 좀 배워볼게요. 시제. 시제는 영어로 tense라고 해요. 쌤, time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 내지는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time은 tense랑 달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깨부숴야 되는 잘못된 편견이 시제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시제랑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나는 시제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시제는 딱두 개야. 현재 시제. 그다음에 과거 시제. 그리고 시간은 이 현재와 과거의 혼용을 피하기 위해서 쌤이 이제 앞으로 현재라고 하면 시제상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라고 얘기하면 시제상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옛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과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너네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나눠서 가르칠게요. 쌤, 미래 시제. 네, 전 미래 시제 없다고 가르칠 거예요. 자, 미래상의 시간은 있을지언정 시제는 딱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현재 시제 영어로 present tense라고 하고요. 자, 과거 시제는 past tense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tense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혹시 tense의 단어 뜻 아는 사람? 다른 뜻, 시제 말고. 아는 사람. 긴장이라는 뜻이야. 뭔가 긴장감이 있어서 팽팽하면. 긴장감 때문에 이렇게 뭔가가 팽팽한 상태를 텐스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intense가 강렬한이라는 뜻이야. intense가. 알겠죠? 그래서 tense는 긴장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긴장이라는 말이 시간에 관련 있겠어? 없겠지? 야, 그럼 얘들아, present의 뜻은 뭐야? present가 지금 존재한다는 뜻이야. 지금 여기에 있으면 present야. 그러니까 니네가 출석했을 때 출석했다, 참석했다를 present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으면 present야. 지금 있는 거. 자, past는 뭐예요? 지나쳤다, 즉 경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감이 스르륵 사라졌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present tense는 요겁니다. 이렇게 고무줄 당겨. 자, 승우 개쫄았어요 지금, 그죠? 자, 내가 여기서 손을 탁 놓으면 승우는 눈에 딱 맞는 거야, 그지? 자,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자, 이게 present tense야. 왜? 내 눈앞에 지금 긴장이 존재하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안 쪼네? 안 쪼이지? 안 무섭지? 근데 내가 너 수업 안 들으면 쏜다? 꿈쩍도 안 하죠? 왜? 없는데 있다고 자꾸 구라치잖아. 그죠? 그래서 긴장이 지나친 거야. 알겠어? 텐스는, 즉 시제는 시간이 아니야. 그냥 눈으로 볼수 있냐 없냐인 거야. 그러니 현재 시제는 뭐예요? 눈으로 볼수 있는 사실을 나타내고, 과거 시제는 눈으로, 아이씨, 밑에 좀 띄어서 할까? 좀만 띄어서 하자. 잠깐만. 지금 왜? 저 들어가. 어디 앉을 거야? 여기? 다 듣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습하다가 이따가 저 그거 하러 가. 1시간짜리요? 자, 과거 시제는 눈으로 볼수 없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제랑 시간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옛날, 지금, 미래. 알겠지? 자, 이제 시제 확 와닿지?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알겠지? 자,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일은 현재 시제로, 과거 일은 과거 시제로, 미래 일은 각종 미래 표현을 이용하여 나타난다. 그러니까 미래는 막 저렇게 각종 미래 표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렌즈로 보면 니네가 이제 편해질 거야. 영어 시제와 그것이 가리키는 때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자,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시제랑 시간은 다르다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 자, 시제가 시간이랑 관련 없잖아. 자, 그러면 너네 함수 배웠지? 함수 수학에서. 수학에서 함수 배웠지? 자, x 정의역을 시제라고 해볼게. 그래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어. 자, 그러면은 f라는 함수가 있어서 y라는 치역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옛날, 지금, 미래.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보여줄게. 현우야, 현재 시제 지금 표현할 수 있어요? 어? 안 된다고? 승우야, 과거 시제 옛날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있겠죠? 그러면은, 현우야,
현재 시제가 옛날에 쓸수 있어요? 될것 같아요? 그럼 현재 시제가 미래는요? 돼요? 자, 승우야, 과거 시제가 지금 쓸수 있어요? 아니에요? 쓸수 있어요. 과거 시제 미래요? 쓸수 있어요. 왜? 시제랑 시간은 관련 없어요. 시간이랑 관련 없이 시제는 늘 언제나 다쓸수 있어요. 알겠어? 이해됐어? 자, 일단 그러면 요거 지금 일단 필기하세요. 현재 시제와 요것도 써세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써도 돼. 요거 쓰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로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거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 자, 그러면 잘 봐.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로 시간이 각각 3개니까 총 6가지의 시간 표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현재 시가 3개 다쓸수 있고, 과거 시가 3개 다쓸수 있으면 총 6가지지. 그럼 저 6가지의 경우를 내가 다 보여줄게. 잘 봐. 첫째, 제일 쉬운 게, 현재 시제로 지금을 나타내는 거. 그럼 말 그대로 지금 나타내는 거 현재 시제로 쓰면 돼요. 왜? 지금 내 눈앞에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시제로 지금을 표현한 건 뭐냐면 눈으로 볼수 있는 지금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지. He is a student. 내지는 he studies every day. 승우는 매일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승우 맨날 공부하니까 학원 다니면서, 그지? 현우가 학생이다. 이거 눈으로 보고 나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서 지금을 나타내는 건 눈으로 볼수 있는 지금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러면 현재 시제로 언제를 나타내는 거?
옛날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옛날의 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거야. 그래서 소설책 같은 데서 많이 쓰이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큰 따옴표 같은 거 써서 I will be a king.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I love her so much. 자, 이거 지금 현재 시제 썼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가 말했었다. 나는 그녀를 엄청 사랑한다고. 여기 보시면 현재 시제로 쓰인 거 보이죠?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동감 있게 마치 지금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인용할 때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예요. 자, 자, 현재 시제를 미래로 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야, 현재 시제로 미래를 쓸수 있다 했잖아. 현재 시제가 뜻이 뭐라 했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 눈에 보이는 미래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확실히 일어날 예정인 미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The train leaves soon.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the train will leave soon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the train leaves soon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쓰면 뭐인 거야? 얘가 좀 있으면 출발하는 게 확실시 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상황일 때 쓰는 거야. 됐지? 시제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지금, 그리고 옛날의 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리고 확실히 일어날 미래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반대되어서 과거 시제는 좀 어때요? 눈으로 볼수 있어? 없어, 승우야? 없지. 그러면 과거 시제에서 제일 흔한 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옛날로 쓰는 거겠네?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역사적 사실이죠. 점심 언제 먹었어? 승우야, 현우야. 점심 언제 먹었어? 12시? 그럼 이렇게 쓴 거지. 12시에 먹은 거 실제 있었던 일이지. 야, 근데 지금 눈으로 보여, 안 보여? 현우야. 안 보이지? 그러니까 과거시 쓴 거야,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I had lunch at 12 o'clock.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가 이제 지금 더 이상 눈으로 볼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거 시제를 지금 쓰는 거야. 야, 그럼 과거 시제를 지금 쓰는 거니까. 현우야, 과거 시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지금인 거네? 눈에 안 보이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승우가 모자를 벗고 있는다면, 승우가 안경을 안 쓰고 있는다면, 내가 승우라면, 내가 승우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이거 다 뭐야? 실제 해, 안 해? 내가 너네 드릴 수 있어? 내가 승우 너일 수 있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과 반대되는 내 뭐? 머릿속에 상상. 지금과 반대되는 내 머릿속에 상상을 나타낼 때쓴 거야. 이걸 문법 용어로 뭐라 하게 세 글자. 지금과 반대되는 상상을 나타내는 거. 아는 사람? 이게 그 유명한 가정법이야. 알겠지? 오늘 가정법 배울 거야. 저기 가정법 써 있어.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 너라면이라고 할 때, if I am you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럼 내가 너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니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were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이게 가정법이야. If I were you. 자, 그리고 여기에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럼 will 써야 되겠지. 현우야.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I will study hard.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왠지 그렇게 쓰면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왠지 안될것 같지? 자,
자, 조동사도 마찬가지야. 시제가 있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애초에 여기에서 지금 과거 시제지. 왜?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뒤에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will 써야 돼? would 써야 돼? would 써야 돼.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가정법 과거. 즉, 과거 시제 쓴 거야. 지금. 자, 여섯 번째. 과거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 이거는 뭐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상상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법 표현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많이 써. If I were to 가정법이라 해서 If I were to live tomorrow, I will say goodbye. 만약 내가 내일 떠난다면 나는 내일 작별 인사를 할게. 이런 뜻이야. 자, 이것도 지금 어떻게 썼어요? Tomorrow, 내일인데. 뭐 했어? 과거 시제 썼지. 이런 걸 흔히 가정법, 뭐 미래 이런 얘기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영역이야?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정법의 영역인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는 싹다 뭐겠어? 여기는 싹 다?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인 거지. 알겠지? 직설법이 말 그대로 뭐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예문은 굳이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요 여섯 개의 패턴, 요거를 조금 적어서 정리해 주세요. 예문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자, 지금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제 다 하신 분은 여기에 문제들을 한번 쓱 풀어보세요. 다 썼어? 자, 여기 같이 볼게요. 이제 왼쪽에. 잘 봐. 현재 시제랑 미래 때와 같다.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현재 시제랑 미래 시제가 같다?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뭐야? 현재 시제랑 미래랑 같은 거. 그러니까, 아, 확실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확실히 일어나는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요일에 수업, 몇 시부터 시작이야? 5시 반부터 시작이지. 확실히 정해진 미래지. 그러면 현재 시제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미래 부사구를 동반하거나 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는 현재 시제 쓴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I will wait. 쌤, 미래 시제는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이렇게 배워버리면 여기 그럼 야, 여기도 will이니까 여기도 will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여기에다가 will을 썼다고 여기에다가 will 쓰는 게 아니라 till은 뭐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라는 이 미래는 확정된 거야. 확정된 미래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니까 조동사 쓰면 돼안 돼? 현재 시제 써야 돼. 그래서 여기는 그냥 come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미래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때는 여기 다 현재 시제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접속사 쓰면 싹다뭐 해야 돼? will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 써야 돼. 알겠어? 현아 이거 이해돼? 여기에는 will 썼다고 여기도 will 쓰면 안 돼. 알겠지? 이런 접속사 있을 때는 무조건 현재 시제 써야 돼. 그래서 무조건 현재 시제.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다 써놔. 이렇게 하고 외워 일단은 그러면. 여기 if도 마찬가지. if도 여기 있지. if, 그지? 그러니까 if it will rain이 아니라 if it rains라고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위에 1번도 we will go가 아니라 we go 이렇게 그냥 현재 시제 써도 돼. 확실히 일어나는 미래니까. 자, 그리고 if I 여기도 if 두 번째는 이 if랑 요 if는 좀 달라. 잘 봐. 이거는 내일 비가 오면, 그러니까 확실히 일어나는 미래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보면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면 네게 말해줄 텐데. 자, 뭐뭐 할 텐데는 이건 좀할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치. 현우가 지금 제일 많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어? 아, 집에 지금 집에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 텐데. 이게 지금 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거 아니야. 자, 현우가 아, 지금 집에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순간 얘가 집에 지금 갈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아, 가방 들고 나가면 안 되냐고? 자, 그럼 이 유튜브 영상 그대로 어머니께 보내드릴게요. 자, 말해줄 텐데라는 이거는 의지가 아니라 소망이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집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의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현재 시제 쓴 거고 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아,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얘가 미성년자란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일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순간 이러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노의 과거형 뭐예요? 뉴라고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기야, 여기. 여기 별표 이빨 크게 치고. 알겠지? 자, 가정법이라는 건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즉 소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뭐 써야 돼? 뒤에 조동사는 무조건 will이 아니라 would, can이 아니라 could, shall이 아니라 should, may가 아니라 might를 써야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해. 자, wish도 애초에 wish가 소망이죠? 이거 봐, 소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가정법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애초에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wish 나오면 무조건 시제 현재 써야 돼, 과거 써야 돼. 그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시제 시간형 관련 있다 없다 얘들아? 전혀 없어요. 현재 시제 뭐라고? 눈으로? 과거 시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소망은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지금 소망이 뭐야? 집 가고 싶대. 근데 집에 못 가잖아. 그럼 소망이겠지. 그럼 그거 현재 시제 써야 돼, 과거 시제 써야 돼? 과거 시제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I wish you are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뭐라 해야 돼? You were there, here now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죠? 이제 쉽지? 시제가 이게 다야. 그러니까 고로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말의 현재 시제는 실제 현재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징도 있다. 함께 걸어가면서 그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니까 해주었다랑, 그러니까 지금 걸어가면서가 지금 여긴 또 현재 시제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의 이 시간성과 영어의 문장에서의 이 시제가 연결이 잘안 되니까 니네가 그러니까 요런 거 영작할 때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제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이 문장에서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A에 한네 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자, I'll phone. 내가 you. phone이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냐면 그것도 타동사지? 전화하다는 뜻이야.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when. 자, when이라는 접속사 나오면 저기 조동사 will 쓰면 돼안 돼? 내가 아까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will get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I get home이라고 해야 돼. 빨리 저거 뭐 해? 멍때리지 말고 다음 장.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뭐 골라야 돼? If I had 내지는 have enough money, I could buy a new smartphone. 자, 이거 head가 맞아, have가 맞아? head? head?
현우야, 이거 헤드가 맞아, 헤브가 맞아? 헤드? 왜? 그렇지. 쿠드라고 돼 있잖아. 야, 그러면 이거 살수 있다는 거야, 살수 없다는 거야? 살수 없어서 소망을 나타내는 거야. 아, 사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서 소망을 나타내는 거야. 이거 가정법이야. 쉽지? 3번. The writer a new book next year. 얘다, 내년이잖아. 내년인데 published 쓰면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will publish 해가지고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4번. Our flight. 우리 비행기는 from Seoul for Jeju Island in 15 minutes. 15분 이내에. 자, 이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자, 15분 이내에. 근데 departed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럼 출발 안 한다는 거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departs. 현재 시제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인데 현재 시제 쓰면 뭐라고? 무슨 미래? 확실한 미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유닛 2. 자, 그래서 현재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구분. 이걸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자, 현재 시제에서 현재 시제의 지금은 말 그대로 현재 사실이지, 눈에 보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Look, the water in the kettle. 저전자 안에 있는 물. 자, 3인칭 단수니까. Boil 하면 돼, 안 돼? S 붙여야겠지? 그러니까 boils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 따라와, 빨리. 쓰면서. 자, 그리고 현재 시제, 현재 습관이라는 건늘 꾸준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둘다 뭐예요? 이거 셋 다? 확실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현우 월수금에 무슨 학원가? 수학학원가? 그러니까 현우가 월수금 그리고 화목토에는 맨날 영어학원 가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도 그냥 뭐라 하면 돼? My son이 주어. 3인칭 단수니까 이것도 바이트라고 하지 마시고 바이츠라고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진리. 우리 인간은 다 죽는 거 알잖아, 그지? All living things. 얘는 복수니까 그냥 di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과거임을, 야, 옛날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현인 거야.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이 과거의 사실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내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위 5년 전이라는 옛날 시간적 단서가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요런 시간적 단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 시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위 미트가 아니라 위 매트라고 과거 시제를 쓰는 거지. 자, 이게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쓰임이야. 간단하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너네가 배워야 되는 게 이제 현재 완료거든? 현재 완료는 한국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 왜냐면 한국어에 없어서 그런 건데, 잘 봐. 이것만 알면 돼.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의 차이인 거야. 자. 동사의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역사적 사실만 언급하는 거야. 근데 현재 완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말하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옛날과 지금의 정보를 모두 한꺼번에
언급하는 게 현재 완료야.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떻게 써야 돼요? 형태가 have 내지는 3인칭 단수면 has 쓰고 have 내지는 has를 쓴 다음에 과거분사, 즉 PP를 섞으면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의미를 좀 볼 수 있는데, 의미는 여기서도 보듯이 네 개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잘 봐. 너네 과거분사 기억나? 과거분사 뜻이 뭐라 그랬어? 과거분사. 승우야, 방금 뭐라고? 너 이거, 심지어 이건 중간고사 때잖아, 참. 현재 완료 니네 저동중 했었잖아. 이거 뭐야? 얘들아, 과거분사가 나타내는 건 끝이야, 끝. 뭐라고? 끝. 끝난 거쓸 때. 너 아까 점심 12시에 먹었다 했지? 자, 과거 시제가 뭐냐면, 승우는 12시에, 그러니까 아까 12시에 점심을 먹었다. 이거는 과거 시제야. 그때 당시를 얘기한 거잖아. 근데 이건 현재 완료다, 얘들아. 승우는 점심을 12시에 먹어서 아직 배가 안 고프다. 이게 현재 완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승우한테 내가, 야, 승우야, 밥 먹으러 갈래? 아, 나밥 먹었어. 이게 한국어는 과거 시제지. 근데 영어에서 뭐야? 현재 완료야. 왜냐면 밥은 내가 아까 먹었는데, 그래서 난 지금 배가 안 고픈 상태야. 이거를 한마디로 퉁치는 거지. 나밥 먹었어. 그지? 이게 현재 완료야. 어때? 그러니까 나 밤, 잘 봐. 현우가 배고파갖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승우 데리고 가고 싶어. 그래서 현우가, 야, 승우야, 너밥 먹었냐? 나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승우가, 아, 나 아까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자는 거야, 안 가자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잖아. 나는 아까 밥을 먹었기에 지금 너랑 밥을 먹으러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두 마디를 한마디로 퉁쳐서, 나 아까 밥 먹었는데? 뭐 끝나는 거지. 이게 현재 완료라고. 아, 밥을 한번더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래, 가자, 이러면 되지. 아, 나 먹었는데 또 먹을래. 난 돼지거든. 이러면서 가면 되지, 그냥. 이제.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옛날과 지금의 정보를 한꺼번에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현재 완료의 의미를 이해했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내가 끝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일단 핵심 뜻이 뭐냐면, 저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첫째, 완료야. 완전히 끝냈다. 자, 현우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정발초 나왔어? 그럼 정발초 지금 입장에서 완전히 졸업한 상태지? 요런 거 나타내는 게 완료야. 그리고 현우가 막 핸드폰을 하고 있어갖고 내가, 야, 너 숙제는 다 하고 핸드폰 하는 거야? 했더니, 네, 쌤, 저 숙제 다 했는데요? 할때 하는 게 뭐야? 이때 쓰는 게 완료적 의미야. 그럼 I have done my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지는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쓰는 현재 완료. 그러니까 완료로 쓰이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완전히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완료에서 파생돼서 뭐도 되냐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완료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옛날부터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과거 시제는 좀 이런 거지. 과거 시제는 이렇게 툭 시간을 이렇게 찍는 거야. 아까 12시에 밥 먹은 거. 근데 현재 완료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이 18시라고 하면은 12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두루루루룩 연결해서 18시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완료 개념이야. 그러니까 시제는 하나의 점으로 사건을 툭툭툭 찍는 거고, 완료는 이렇게 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간단하지? 그래서 시제는 뭔가 점의 개념이고, 완료는 뭔가 선의 개념인가? 뭔가를 좀쭉 이어가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니까 뭐가 될 수도 있어? 이 완료에서 결과라는 말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뭐뭐 완전히 뭐뭐 해서, 그래서 아까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계속도 되지. 왜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 해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경험으로 쓰일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 한적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짝꿍들이 있다? 좀 어울리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좀 보여줄게. 여봐, just는 방금이란 뜻이야, 방금. now는 지금이고, already는 이미란 뜻이고, yet은 아직이고, recently는 최근에란 뜻이야. lately도 마찬가지, 이거 늦게 아니다. 이건 최근이란 뜻이다. today, 오늘이고, this week, 이번 주, till now. till now는 지금까지란 뜻이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완료의 의미로 찰떡궁합인 거야. 생각해봐. 방금 끝냈다. 아직 못 끝냈다. 이미 다 끝낸 상태다. 완료랑 딱 찰떡궁합이지.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 완료인 거야. 알겠죠? 얘네가 나오면. 그래서 he,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has just 방금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 just 때문에, 요 just 때문에 현재 완료를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just가 쓰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현재 완료로 쓰는 거야, 무조건.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그래서 그 결과적 용법, 즉 결과적 의미는 그래서 네 우산이 지금 없다, 이런 의미가 확장적으로 추론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결과야. 그래서 somebody has taken 이렇게 쓰면은 결과적인 거. 누군가가 너의 우산을 완전히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난 지금 우산이 없어. 이게 결과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걸로 비슷한 게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무슨 뜻이야?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난 지금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쓰이는 거야. 알겠지? 자, ever. 이 ever, never는 지금, 둘다 지금까지란 뜻이야. 그래서 ever는 지금까지 한적 있다는 거고, never는 ever에다 no 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적 없다는 거죠. 알겠지? once는 한때, 한번 이런 뜻이야. 난 한때 해본 적이 있어. twice 두 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겠다. 한 번. twice 두 번. 그다음에 three times 세 번. often 주로, before 이전에, for a long time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쓰이면 본 적이 있다, 즉 경험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 그래서 I have seen him a few times lately.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러니까 너네 완료 오면은 이제 슬슬 뭐 외워야 돼? 불규칙 과거분사형 외워야 돼. 알겠지? 이거 조만간 이제 암기할게요, 한번. 자,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태 계속.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이 since야, since. since랑 for. 그래서 정리해 줄게. 이거는 저기 특히 아마 승우는 기억이 날 거야. 최근에 시험 봤으니까. since는 뭐뭐 이래로, 이후로. for는 뭐뭐 동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뭐 동안 쭉 해온 거고, since는 뭐뭐 이래로 쭉 해온 거고. 그래서 for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시간 표현이 나와. 뭐 three weeks, 뭐 four months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와야 돼. 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현재 완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알고 지내왔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2 여봐. 4 나오고 이렇게 시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현재 완료인 거야. 자, 정리 다 하셨고 필기 다 됐으면 이제 다음 장 넘어올게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앞에 두개 정도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에 저기 유닛 4는 목요일에 해설할 테니까 유닛 3까지 다 해오시면 돼요, 숙제. 오늘 숙제 그렇게 많이 안 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우리말에 맞도록 주어진 동사를 시제에 유의해서 알맞은 형태로 바꾸래요. 자,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이다. 자, 태양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인 거 맞아? 틀려? 눈으로 볼수 있어? 없어? 볼수 있는 사실이지. 자, 그러면 사실이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이니까 승우야, 시제 뭐 써야 돼?
현재 시제 써야 돼. 그러면은 the sun 하고 뭐라고 하면 돼? 3인칭 단수니까 is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is the largest star in our solar system. solar system은 태양계란 뜻이에요. 자, 2번. 나는 며칠 전에네. 자, 며칠 전에면 지금이야, 옛날이야, 현우야? 옛날이네. 며칠 전에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 며칠 전에 받기 시작한 거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승우야, 시제 뭐 써야 돼? 과거 시제 써야 돼. 자, 이렇게 시제 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I 뭐라고 하면 돼? 그냥 started 이라고 ed 붙여서 과거 시제 표현해 주면 쉬면 되고. 자, 3번까지만 좀 하죠. 자, 물은 섭씨 0도에서 언다. 얘들아, 0도에서 어는 거 니네 다 알지? 과학에서 배웠잖아. 자, 이거는 승우야, 사실이야? 눈으로 볼수 있어? 없어?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관련 없이 무조건 시제 뭐 써야 돼? 현재 시제 써야죠. 자, 워러는 3인칭 단수. 그러니까 freeze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freezes. 뒤에 s 붙이셔야 돼요. So water freezes at 0 degrees Celsius. Celsius는 섭씨란 뜻이야. 그래서 섭씨 0도에서 언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다음 유닛 3. 자,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자, 그럼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의 차이를 알면 되겠네? 자, 현재 완료는 일단 표기는 어떻게? have, 3인칭 단수면 has를 쓰고 pp를 쓰죠. 그지?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모두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언제야? 옛날이야, 지금이야? 얘는 지금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과거 완료는 당연히 have를 과거 시제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had. 그래서 had pp로 쓰면 되고. 얘는, 자, 잘 봐. 과거 완료는 과거니까 애초에 옛날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더 옛날이라고 표현해. 더 옛날. 그러니까 더 옛날은 여기 교과서에도 써 있지만 소위 대과거, 더 이전인 과거. 그래서 대과거라 그래. 더 옛날부터 옛날까지를 모두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승우야, 지금이 아니라 언제가 기준이야? 그치. 그래서 옛날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옛날인지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나올 거야. 옛날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러면 과거 완료 쓰는 거야. 되게 간단해. 현재 완료랑 의미가 똑같거든? 근데 그냥 시점을 언제로만 돌리면 돼? 옛날로만 돌리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시점을 지금에서 옛날로 전환만 하기만 하면 돼.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니까 여기도 다 똑같이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써 있는 거 보이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여기도 써 있지? 여기 대과거.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대과거. 알겠지? 그래서 먼저 일어난 동작을 우리가 소위 대과거라고 하는 거야. 옛날보다 더 옛날. 잘 봐.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대. 근데 이미 떠난다가 아니라 떠났다네? 그럼 생각해봐. 도착을 했을 때보다 떠났다가 먼저 일어나야 돼? 나중에 일어나야 돼? 현우야. 당연히.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옛날이고. 그러면 떠났다는, 이미 떠났다는, 뭐예요? 도착한 시점에서. 이미 전에 일어난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 돼. 그래서 when I arrived at the bus stop, the bus had already left라고 해야 돼. leave는 과거형인 left죠. 자, 여기도 봐봐. 버스에서 내렸대. 근데 열쇠를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렸는데, 내 열쇠 이런 거지. 그러면 열쇠는 당연히 내릴 때보다 전에 잃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I had
lose의 PP형을 lost죠. 그리고 이것도 그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고 생각했다잖아. 옛날이니까 더 옛날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had, see의 과거형은 see, saw, seen 이라고 하면 되고, 그녀가 20살이 될 때가 아니라 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뭐 그녀는 그곳에 5년간 살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요? She had lived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 하나도 안 다르지?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대과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는 구입했던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럼 잃어버린 것보다 구입을 훨씬 더 전에 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he lost the watch which he had bought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가정법 과거완료 별표. 자, 이게 아까 가정법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가정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had pp 써 있는 거 보이지? 그리고 여기도 조동사 과거형에 have pp 써야 돼. 어, 쌤, 여기는 had인데 여기는 왜 have예요? 라면 왜 have야? 왜 have야? 왜 여긴 head인데? 왜 여긴 have야? 승우야.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서 그래. 그래서 여긴 have야. 알겠지? 요것만 조심해. 여기 head로 쓰지 않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하철로 갔더라면, if we had gone by subway, 그럼 시간을 절약했을 텐데, we would have saved time. 이렇게 쓰는 거야. wish도 마찬가지지? 근데 아까 그 wish의 가정법 과거랑은 다르게 소망한 내용의 시점이 먼저일 때 쓰는 거야. had pp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네가 어제 여기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had been이라고 해야 돼. 됐죠? 조금 어렵지? 여기만 조금 그풀때 보면서 풀어 알겠지? 그냥 막 덤벙거리면서 풀지 말고. 자, 여기 한 세개 정도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이거 다 필기했지? 지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시제랑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야.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게. 자,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현재 시제 뭐다? 눈으로 보는 거. 과거 시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시제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고, 자,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야? 과거 분사가 뜻이 뭡니까? 끝. 그러니까 너네 현재 완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완전히 끝.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라고 해석해. have pp 어떻게 하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히. 근데 완전히이면서 뭐일 수도 있어? 결과일 수도 있고, 계속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의미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already, just, 그 다음에 뭐 for, since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찰떡궁합인 짝꿍 표현들과 함께 너네가 문맥으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의 의미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석해서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랑 다르게 무슨 정보가 꼭 있어야 돼? 지금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과거 완료는 그 지금에서 옛날로 시점을 내리면 되고. 그래서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까지 배운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I wore. 나는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드레스가 내 친구가 줬대. 야, 친구가 줘야 입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친구가 준게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내가 옷을 입겠지. 그럼 근데 이거 과거 시제로 쓰였으니까 더 옛날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had라고 하면 돼안 돼? 그럼 현재 완료는 미친 듯이 되잖아. 그러면 had가 쓰여야겠죠. 자, 2번은 뭐가 답일까요? 여기 봐봐. 여기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 완료 쓰였지. 그지? 과거 완료면 더 옛날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옛날이지. 근데 옛날인데, 뭐야? 과거 시제네? 그럼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 그러면은 소망이지. 아, 가정법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가정법은 얘들아? 조동사 과거형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would have visited 이게 답인 거고. 알겠지? 자, 3번. Before we sold our car. 우리가 차를 팔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12년 동안 그 전에 소유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head가 답인 거예요. 알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숙제는 제가 문자로 보낼 때 페이지 표기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앞에만 풀지 말고 너네 뒤에 워크북도 있는 거 알지? 그지? 저기 승우는 일찍 와서 그거 하고, 그리고 현우는 오늘 숙제에 그거 고치고 가는 것까지 포함해요. 오늘 틀린 거. 고쳐서 다 고치고 쌤한테 확인받고 목요일 날 와서 다시 채점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질문. 수고 많았어요. 자, 단어 시험 보러 갑시다.